씨. 우영수 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안 취한다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섣부르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은 왜 안 쓰시는 거죠? 장솔 팀장님. 예, 구경수 씨. 지금 누군가가 팀장님의 차를 훔쳐 있는 것 같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고 운전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팀장님. 제가 예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 괜찮으신 거겠죠? 그죠? 조심해요. 장돌의 성격 들어서 합의 같은 거 없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요, 이건. 저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하신 것까지 기억나셨습니까? 네? 한껏 소시오패스인 척. 네?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들을 대무시하는 잔혹한 냉혈한인 척.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나는야 공감 능력은 없지만 지능은 높고 일자라는 도시처럼 남자이죠. 저 고견수 씨. 아 진짜 최고야. 그냥 그 사람들만 다 많잖아요. 우리 그 할머니랑 같이 보는 연속국에도 맨날 그런 실장인들이 나오니까 다들 그냥 그 썩어 정도의 멋인 줄 알고 에이씨 부담 꺼질 것 같은데. 구견수 씨 후회하지 마시고. 아 이제 내가 그렇지 말라고. 왜 자꾸 나를 뚝뚝 끊어내냐고. 내가 지금 뭐 하시도 그렇게 뚝뚝 끊어내면 좋겠나.